술게임을 이제 하는 거야. 술게임을 딱 하는데 둘 다 한 개씩만 남은 거야. 근데 원호 차례야. 본인이 죽을 것인가 괴물지님이 죽일 것인가. 내가 했어. 원호야 널 위인이셔. 딱 눈 뜨고 마주 뚱뚱 뚱뚱뚱. 제 우상 접어주세요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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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썰 방송을 풀게 된 바나나입니다. 오늘의 썰은 킹킹킹킹. 오늘의 썰은 썰 풀기 전에 5만원을 받은 썰입니다. 그래서 삐 하면서 바나나 나오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. 내게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방송. 예후시 파타 파타 삐. 10만원을 받게 된 썰입니다. 여기서 또 삐 두 번째 이게 들어가는 거야. 다 안 하면 된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내가 편지 깎아 다 잡아뒀는데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. 오늘의 썰 킹크랩 소리입니다. 빠밤. 때는 지난달 3월 24일 바나나 방송에 회장님이 보내주셨던 킹크랩을 먹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. 그때 제가 말했죠.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 킹크랩을 먹고 이분께서 보내주셨던 킹크랩입니다. 아직 썰 프롤로그 부분인데 킹크랩 1.5kg를 꿀꺽. 감사합니다. 킹크랩을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. 그 자리는 스트리머 미모와 스트리머 하늘은님 이 두 분이서 이제 주최한 파티였어요. 초대장은 하늘은님이 만들었다고 해요. 하늘은님도 되게 아시죠? 옷 같은 거 입는 거 보면 되게 패셔너블하게 잘 해주시는 게 약간 감각적이신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무리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초대장을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드셔서 이렇게 멋있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멤버들에게 나눔을 하게 됩니다. 모든 분들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제 썰 위주로 그 멤버들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. 일단 가장 요체크였던 인물을 가장 의외의 인물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크신 분이죠? 네 맞습니다. 괴물지님이 장소에 나오셨습니다. 커물지 괴물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말해보이 입이 아프길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분이겠지만은 우리 조원호군 원호군은 방송을 시작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. 형 나 진짜 딴 거 바라지 않아. 방송이 어떻게 크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근데 형 언젠가 뜨뜨님이나 괴물지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나를 꼭 나를 제발 꼭 데려가줘.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초대장을 와밀리 톡방 저랑 은별이랑 저기 원호가 있는 톡방에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. 야 너희들도 여기 참견을 하겠니? 자 은별이도 까무러치겠지만 네가 공주 54바퀴 돌만한 사람이 확정 초대원이니까 이 파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라. 누구?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. 반응을 보시면은 뭐 씹 좋댔다 씹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감 그날 하늘 무너져도 감 오남린 니어닝 왜 아 와 유유유 와 이런 씹 누가 대 씨발 세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와 은별이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유유유 너무 좋다. 이거는 뭐 갑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마인드를 이렇게 꺼낸 것 같아요. 가서 뭐 하는 거야 형? 그래가지고 파티 그냥 파티 하는 거다. 그랬더니 형 나 괴물지님이랑 사진 찍고 대화할 수 있게 해줘. 형 포르쉐 내 거라고 해도 돼? 하 괴물지 지완쿤 이제야 보는구나. 난 진짜 괴물지님한테 맞고 싶어. 하 번호 교환도 하고 싶다. 그래서 내가 가서 너무 오버하지 마라. 너 그렇게 저기 한다고 너무 이렇게 하면은 스트리머들은 부담스러워 하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라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가 딱 만들어진 거야. 그때 이제 1차 모임 당일이 됐어요. 갔더니 그때는 이미 이제 하늘은님과 커물지님 이 둘이 이미 와 계셨지. 원호의 절제된 리액션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괴물지님이야? 그럼 내가 절대 오버하면 안 돼. 알았지? 원호야 절대 오버하면 안 돼. 네, 원호 아 알겠어. 장비를 정지합니다.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더니 얘가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. 괴물지입니다. 괴물지님 저도 다이아예요. 다이아시구나. 반갑습니다. 네. 롤은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 참. 난 롤을 아예 안 하니까. 난 이제 괴물지님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원호한테는 위인이었던 거지. 그렇게 뭐 미모도 오고 하늘은님 모두 와 계셨었죠? 근데
그때가 한참 자동 하늘가 막 공개되었을 시점이었어요. 근데 사실 내 입장에서는 괴물진도 괴물진이면 자동님도 너무 큰 분이잖아. 자동님이 오시는데 너무 포스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괴물진님은 사실 규모가 정말 있는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시지만은 자동님 같은 경우는 실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람한테서 풍기는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야. 뭔가 연륜이 느껴지고 막 되게 시크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동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뭔가 싸함이 느껴진다. 이게 진짜 대기업 어른의 느낌인가? 그러면서 이제 말없이 자신의 연인 곁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지. 되게 점잖고 시크한 분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뒤로 갈수록 자동님은 그냥 수줍음이 많은 거였어요. 이 뒤에 썰을 한번 풀어드리긴 하겠지만은 마피아를 하는데 본인이 마피아가 됐든 시민이 됐든 의사가 됐든 말을 안 해요. 아무 말도 안 해요. 심지어 마피아 게임할 때 자동님이 말 안 하지? 마피아 아니에요? 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게 저는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노는 것들을 보기만 해도 좋아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. 이 메타로 다음판에 마피아가 됐는데 이 메타로 그대로 마피아를 했어. 어떻게 잡아 이 사람을. 1차는 좀 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워너가 진짜 개쌈 난리 쳤던 것들 일단 기억이 나요. 워너가 진짜 대단해요. 술게임 하는데 괴물지님이 게임을 이렇게 적극적이게 하시는데 적극적이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, 보통 실수가 좀 잦잖아요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신 거야.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원호 막 옆에서 막 하늘이님이 술을 좀 먹을 때 자동님 막 흑기사 해주고 막 멋있어. 근데 괴물지님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힘든데 하고 와서 술을 딱 든 상태였어. 그리고 원호로 눈이 맞춘 거야. 원호가 내가 원호야! 근데 원호가 괴물진한 눈 보대. 괴물진이 그 다음 술 게임 손병호 게임이 시작됐어요. 뭐 안경 쓴 사람 저거, 머리 염색한 사람 저거, 뭐 검은머리 저거 이렇게 했는데 괴물진님하고 원호가 둘 다 한 개씩만 남은 거야. 근데 원호 차례야. 본인이 죽을 것인가? 괴물지님 죽일 것인가? 아까 술 먹어주는 거랑 틀려. 술 먹어주는 건 솔직히 배려예요. 근데 요거는 진짜 게임이야. 이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야. 나의 목적 하나로. 내가 했어. 원호야, 널 위인이셔! 뚜뚜뚜 마주, 뚱뚱, 뚱뚱, 뚱! 제 우상 접어주세요. 새끼, 씨발. 그니까 우상은 우상이고 본인 살 길은 본인 찾아서 살아야겠다 이거였던 거야. 그렇게 하고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체크포인트는 그 자동님의 시니컬한 플레이가 있었고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는 은별이었어요. 은별이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내 눈 맞추더니 잠깐 범인이요! 마피아예요! 씨발 내가 아니다? 내가 처음 뛰어드릴 거야!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. 씨발 마피아면 내가 자살할게! 자살해! 나 뛰어드릴 거야. 와... 나도요! 너 왜 이렇게 진지해? 너가 마피아 아니야? 100%예요! 나 뛰어낼 거야! 자, 왜 시바. 조용해? 야 씨발 가만히 있다 개빡치는 거야. 야 씨발 야 아니 씨발 추리를 뭐 추리를 했을 때 잠깐! 마피아요! 마피아라고요! 씨발 개 지랄 막 발광 떠는 거야 진짜. 왜 빡쳤냐면 내가 마피아였어. 씨발 뭘 하지도 못하고 존나 빡치는 거야.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미가 마피아 맞다! 마피아 맞다! 이 지랄 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는데 마피아가 잡혔어. 근데 막 존나 좋아해. 그 다음 판에 원호를 또 조지는 거야. 저렇게 마피아라고. 저렇게 아니면 내가 너 뛰어내린다고. 그러다가 옆에 있는 쫀득이를 발견했어. 갑자기 생각을 골똘히 하더니 쫀득이를 바꿨어 타이밍. 쫀득님 저기라고 마피아라고 아니면 뛰어내린다고. 쫀득이는 시민이었습니다. 은별이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. 걔 언젠가 방송 키면 뛰어내리는 공약 빨리 이행하라고 해주세요. 그리고 루밍님도 계셨었는데 루밍님은 진짜로 뭔가 마피아로 지목을 한 세 번 당했는데 지목을 당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의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. 루미님 마피아 좀!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근데 웃긴 거는 그 루밍님이 그렇게 표정이 너무 억울해 보이니까 진짜 마피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판 내내 마피아 인심을 받았어. 그런데 루밍님은 단 한 번도 마피아였던 적이 없었어요. 매 판마다 그 억울한 표정으로 저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탕! 마피아가 아니라고요 하면서. 심지어 은별이가 또 루밍님 죽인 거야. 마피아라고. 근데 마피아가 아니고 루밍님이 영매사였어.
영매사가 뭐냐면은 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. 근데 그 죽은 사람 직업이 뭐였는지 알 수 있어.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봤는데 뭐 마피아였다, 뭐 게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. 영매사인데 죽은 거야.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, 천재 사이코패스가 범죄 일으키는 것처럼 갑자기 거기서 자동님 눈을 떠. 대화 몇 마디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더니 상황 파악을 한 거야. 영매사가 죽었고 말없이 하다가 난 영매사인데? 하지만 이때 자동님은 마피아였어. 그리고 애먼 사람을 내가 영매사라서 봤는데 저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마피아야 하고 나서 멀쩡한 시민인 은별을 죽였어. 은별이 막 발광해서 막 붙어있어. 아마 자동님이 시끄러워서 죽은 건지도 몰라. 자동님이 거기서 캐리를 해버렸지. 오프라인 마피아였어요. 마피아를 진짜 너무 끝내주게 재밌게 했어. 우리가 너무 재밌게 했어. 사회는 천재의 MC 차밍 조가 했습니다. 근데 내가 좀 지금 생각하면 밍조한테 좀 미안한 일을 하나 했어. 내가 야매를 하나 썼거든. 딱 뜨자마자 범인은 내 반대쪽에 있어. 마피아 뽐다고 했을 때 저 반대쪽에서 뽐다고 하고 그대로 끝났거든. 그리고 참민조가 아 이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눈빛을 날 쳐다봤었는데 내가 좀 졸렬하게 게임을 하긴 했지. 하지만 뭐든지 살아남는 자가 강자예요. 알겠죠? 여러분들 명심하세요. 인생 살 때는 살아남는 자가 강자. 1차 파티는 대충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복귀를 했던 게 이제 오늘 아침까지,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던 2차가 대망의 킹크랩 파티가 바로 이때 열리게 됩니다. 자네 생각에 우리 수율이 95%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되면 전액 다 환불해줄 수도 있지. 뚱! 저 원래 5kg 정도 살려고 했는데 싸게 주신다면 9kg까지 생각해보겠습니다. 두둥! 열심히 싸운 파이터들의 그 눈빛으로. 흠. 이러네 승인천. 매운탕 2개는 서비스로 주지. 짜잔!